질문이 강의를 좀 더 빨리 하고 질문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아주 고민이 있으셔서 분명히 온 거야. 네, 맞아. 오케이. 2m 걷뛰고 마스크 꼭 하세요. 이게 바로 이 그때 야 이 112만 모듈. 네네. 아, 오케이. 아, 좋습니다. 네네. 이렇게 하다가 칭찬하다가 중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볼펜 들고 잤습니다. 오늘은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잤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아이가 드디어 수행평가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휴대폰 문자 시절에 휴대폰 비용이 30, 우리 마누라한테 눈치가 엄청 보였어요. 15만 원인 거예요. 카톡이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소통 비용이. 네. 집요한 칭찬. 네. 그리고 네. 마찬가지. 얘는 하나의 이게 칭찬 얘기 그만. 칭찬 얘기 그만 하고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나의 우리 아이에게 어떤 잘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 얘는 마인크래프트랑 게임에 빠져 있는 아이입니다. 얘가 아까 그 이거 주무셨다는 뽀로로 이 개 때문에 잤다는 그 아이. 그 아이가 알고 보니까 마인크래프트 BJ였어요. 그래서 얘가 정교꼴찌 1학년은 아예 관심 자체가 없어. 뭐 단톡방에서 그러는데 뭐. 근데 올 화요일부터 시험인데 월요일 새벽에 지네 둘이 카톡을 주고받아. 혹시 오늘 시험 아님? 아니 내일인데? 그 얘네들은 시험 자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학년에 꼴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마인크래프트에 재능이 있다는 걸 거기 알고서 또 어른을 뭐 해야 돼? 야, 그러면 마인크래프트라는 걸 가지고 단어를 좀 만들어 볼래? 어몽, AM 뭐예요? 타이에, 앵그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앵그리 보는 그런 캐릭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님 바쁜데요, 저.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애들한테 우리는 사실 이걸 보고 감흥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면 무의미를 모르잖아요. 근데 애들은 와 이런 거야. 그래서 학년의 스타가 되고 그러더니 애가 기말고사 시험 보고 나한테 애가 하는 말이 선생님 평균 40점 올랐다고? 영어 점수가 4점.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이 들 때 뭔가 뭐가 부족한 거야? 이 아이가 왜 갑자기 40점이 올라? 뭐가 찼어? 자존감이 찬 거야. 동료들로부터 야, 그 뭐 애들이 마인크래프트를 알더라. 그리고 네, 성적을 올리는 비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적 올리는 비기인데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수학 경시대회라는 걸 봤는데 그거 갔다 와서 와 아빠 수학 경시대 39점 맞았다 그런 거야. 이거 무엇을? 그 교사의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공부밖에 없잖아. 우린 점식이 금지되어 있거든. 아유, 뭘 하지는 못해. 갑갑한데, 아, 그랬어? 그리고, 그랬더니 지가 말을 덮죠. 나보다 못 보네, 두 명이나 있다. 헐, 식은땀 난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때부터 이미 제가 체득한 이론이 뭐냐, 칭찬의 기준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건 내 아이의 과거. 39점에서 시작하자, 이거. 내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야, 지난번에 39점이었는데 이번에 점수 올라가면 점당 얼마씩 특별 용돈을 주겠노라. 특별 용돈. 그랬더니 애가 이제 거기서 재미들인 거야. 오, 내가 1점이 올라가면 특별 용돈을 할까? 2점 올라가면 특별 용돈을 할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역시 이것도 칭찬의 기준은 어느 선에 든다. 적어도 우리는 60점 맞아야 되지 않니? 라고 하고서 60점에 도달하면서 뭐 휴대폰을 바꿔준다, 뭘 바꿔준다 그러고 그러지 못하면 실패하는 걸로 간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애들에게 실패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마일리지로 했다. 점다운. 그랬더니 애들이 애가 큰 재미로. 근데 부모님들의 걱정은 뭐냐면 이게 습관 되면 안 좋은 거 아니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갔더니 더 이상 돈달래는 얘기를 안 해. 왜? 지가 성적 올라가면 지가 기분 좋으니까 더 이상 이제 아닌 거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분들이 제가 이제 각별히 부탁드린 건 시험 때 잔소리 하지 마시고 애에게 감동, 반찬으로 감동을 줘요. 요즘은 밀키트도 많이 나오고 또 반찬 가게도 요즘은 큰 가게도 많죠. 신경만 좀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초등학교 고충. 중학교에는 이제 아버님이 시험 마지막 날, 시험 전날 이렇게 초콜릿 사서 주시고 또 시험 마지막 날 요즘은 이틀 3일 정도 볼 거예요. 3일 정도 시험 끝나는 날은 아침에 아빠가 아무개 저는 제 몫이에요. 아무개야 특별용돈 주고서 코너 신나게 놀다 와.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결과보다 뭐에 상을 주는가? 과정에 상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가 오늘 태권도 품띠를 따다 그러면 품띠 따고 나서 빛깔이 바뀌었을 때 상을 주는 게 아니고 품띠 보러 가는 그 고생하는 날 아침에 특별 용돈을 줘. 아시죠? 네. 네. 초등이 2만 원, 중등이 2만 원. 3만 원. 근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나? 아 그래도 콘 이거 가지고 3만 원 가지고 콘업밖에 더 가요. 에이. 노래방 가면 2만 원이에요. 아시잖아. 노래방 가면 2만 원이니 보통. 그럼 뭐 간식도 못 사 먹지. 3만 원은 줘야지. 그리고 수능 시험 보고 난 우리 딸에게 수능 시험 보고 나왔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저기 수능 시험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고2 형님 내년에 꼭 기억하세요. 수능 시험 보는 게 다들 인생이 가장 첫 번째 가장 고달픈 날이 수능 시험이야. 그럼 그때 특별 용돈을 딱 준비하는 거지. 금일 본 거지. 그래서 제가 딱 나온 애에게 저를 보더니 워낙 눈물 흘리더라고요. 얼마나 생각했을까. 그때 제가 금인봉을 전해줬어요. 얼마를 줬을까요? 맞춰보세요. 10만원. 10만원 땡. 30. 땡. 네. 100만원. 100만원. 맞아요. 진짜 다르냐. 100만원은 뭐야. 아니 근데 걔는 재수를 안 한다고 그랬거든. 재수 안 한다고 했으니까 3월까지 돈 써야 돼. 어차피 대학 갈 거니까 대학 준비를 할 거 아니야. 그 잔머리 걸린 거예요. 저 훌륭한 아빠여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기술? 나란치는 기술. 나란치는 기술은 사실은 어머니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들어봤어. 무슨 메시지? 무슨 메시지? 아이 메시지. 나 전달법. 나 전달법인데 근데 거기다 배우고 끝이야. 정작 나와야 될 때 안 나와. 그래서 오늘은 실습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여기까지. 난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거 입에 붙어야 돼요. 시작.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요거 왜냐면 난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세 마디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되는데 애들이 요거를 배워서 엄마에게 습관이 되면 나가서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소목되거든요. 네가 내 볼펜 잃어버려서 나 속상해. 왜냐면 이거 아빠가 사주신 거거든. 그렇게 얘기해. 이런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볼펜 잃어버리는 애가 기분이, 애가 기분이 어떤 감정이 되겠어요? 화가 열받겠어요? 미안하겠어요? 미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서툴면 가서 화를 낸다. 어떻다! 아빠가 와서 우리 아빠가 사준 건데 이런 막 화를 내잖아. 그러면 도대체 사줄게, 사주면 되잖아. 이제. 똑같은 사안을 놓고 정반대의 결과가 온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비스가 강력한 거. 내 마음이 어떠하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자, 그러면 제일 화내기 싫는 거는 누구야, 역시? 시어머니. 어머니한테 화를 내고, 시어머니. 실제로 집사람이 어머니 치매 어가 오래 돌아가셨어요. 치매가 4년 전에 올 때, 아, 어머니가 막 그 입이 이제 매운 걸 못 드시니까 짜증을 내시더라. 김치 타박을 해. 야, 왜 김치가 이렇게 맵냐? 그럼 김치가 맵지. 근데 하도 타박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국립 끝에, 아, 시장에 가봤더니 백김치가 있는 거야. 물김치. 백김치라 왜 물김치라 그래. 그걸 사다가 드려서 그랬더니 어머니가 눈을 보시더니 이 무슨 김치가 하얗냐? 헐. 그러니까 그때 집사람이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서운하네요. 왜냐하면 이 백김치 살려고 시장을 네 군데나 다녀왔는데 이 말을 한 평생 처음. 집사람도 물론 가르치긴 가르쳤지. 여기다 붙여놨더만 교실. 네가 뭐 많이 내 마음을 보면 왜냐면 그 본인은 했으면서 정작 어머니한테 한 번도 못했다. 그때 저는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그 옆에서 초긴장이지. 아, 어떤 상황이 걸릴까? 근데 어머니께서 다 눈이 좀 처음 들어본 반응입니다. 눈이 커졌어. 이내 그냥 푹 드시더라. 그 다음부터 백김치에 대해서 타박을 안 합시다. 그냥 당신 김치는 그 김치야. 아, 이게 제대로 화내는 야단치. 자, 그런 마음을 모아서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어려워. 왜냐면 전 써보세요. 근데 신비한 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이걸 자꾸 쓰시면 애들이 이걸 배워.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있어요. 갈등이 되게 기막혀. 남편에게 화내기 당신이 그러니 이 집사람도 저한테 아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좀 당혹스럽네. 어 이러면 제가 또 꼼짝도 못. 다 같이 당신이 그런 시작 당신이 그러니 내 마음이 공간에 왜냐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칭이야 공감하기 기술을 우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항공비작 항공비작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은 이런데 공감부터 하자는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제가 지금도 있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학교 갔다 오더니 가방을 확 돌려. 아빠! 세상에서 못한테 제일 짜증나 이러고 중학교 1학년 어린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할게요. 엄마 세상에서 못한테 제일 짜증나. 그러면 어머니 뭐라고 하시겠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런
무슨 일 때문에 그랬니? 왜? 그런 거죠. 근데 그 전에 할 게 있습니다. 누가 선생님이 해요? 이왜? 누가 선생님? 누가 선생님한테 다음 테이 뭐야? 빵점 엄마. 절망한 거야. 여기서 제가 왜라고 했기 때문에 대화가 꼬입니다. 왜냐? 아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고조돼 있어.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감정적으로 고조,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화가 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남의 말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일단 마음부터 녹여줘요. 마음을 녹여주는 기준이 바로 거울 되어주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에고 이렇게 한 글자씩 해보겠습니다. 에고 다 같이 시작. 에고 우리 딸내미가 당팽간에 전라사 중이구나 이래요. 그 요거를 여러 요걸 해 요걸 마음을 읽어 준 다음에 장태인 뭐야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기 말을 들어주면 애도 들어줄 다 준비가 됩니다. 근데 엄마는 들어주지 않고 나는 속상해 죽겠는데 예? 담태인 뭐야? 전라가 뭐야? 이렇게 나무라기부터 하면 애도 들어주지 않는 주고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할극 연습을 하겠습니다. 왼쪽에 앉으신 엄마가 딸내미예요. 아들을 입으셨고 오른쪽에 앉으신 분이 이제 엄마야 부모님이에요. 그러면 연습을 하는 거예요. 두 분이 연습하시고 두 분 연습하세요. 자, 레디 연습하십니다. 근데 아 여기 포인트가 거울 되어주기라 해요. 표정을 잘 내야 돼요. 애가 짜증이 났으면 엄마도 짜증난 표정을 줘야 돼요. 실실 웃으면 안 돼요. 실실 웃지 마시고 에고 이렇게 다시 연습 에고. 우리 딸내미가 담탱 때문에 전라 짜증났구나. 이제 이걸 하면 그때 이제 딸내미 아들내미 반응 한 글자. 대박. 헐. 짱. 응? 그렇지. 애가 저는 부모 자식간 대화 중에 딸이 애가 얘기할 때 누가 우리 아들, 네. 자, 오른쪽이 엄마, 왼쪽이 딸내미. 레디, 액션. 액션. 아, 대단해, 넘어져서 빵 바닥에 물을 쪘어. 그러면 우리 어른이 이 순간에 내가 그러니까 뛰지 마. 그렇게 된단 말이야. 아, 그러면 애가 민감 능력이 커지겠어요? 나가서 똑같이 하면 돼. 그럴 때는 뭐부터 해줘야 돼? 그
충고는 나중이라는 얘기. 지금 아빠 죽겠는데 거기다 대놓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우리 아들 내미가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그죠? 근데 살다가 지쳐서 잊어버렸단 말이야. 그죠? 근데 정말 제가 그 대안학교 학교 부정학생 교육하는 국립대안학교라서 이렇게 연수를 하면서 리허설 연습. 그래서 제가 리허설 한번 했어. 자 그러면 아버님 1번 타자 아버님이었어. 그 제가 아버님 역할입니다. 지금 딸내미 아빠 세상에서 무당이 제일 짜증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님 그런 게 똑바로 하네. 제일 짜증나. 아빠가 그러시더라. 감정이입이 돼 바로 아이가 그 지경이니 친구들과 대화가 되겠어요? 아빠가 그냥 됐거든요. 이제 자녀와 소통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거는 뭐가 부부와 소통인 거. 뻔한 얘기는 같지만 부부가 소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 게 요거 운동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두 권의 책 사진 찍으셔도 되고 요거 다시 태어나는 중년 그리고 행복을 훔치는 도둑 40대 우울이 온가 싶었다. 그 두 권의 책을 특히 다시 태어나는 중년은 4학년에 들어선 모든 부모님들께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왜 제가 이 다시 태어나는 중년을 추천하냐면 집사람이 딱 만 40세 되던 해에 저하고 사소한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 트러블이 보통은 3일이거든요. 3일이 지나면 불편해가지고 서로 누군가 먼저 화해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한 달을 가도 얘기하니까 만 40살 때 심지어는 제가 열받아가지고 베란다에서 소주 두 병을 까고 들어가가지고 씨름하려고 그랬더니 들어가서 대화하려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코 골고 자고 있어요. 그때 위기가 왔어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 참았어요. 왜냐?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아내가 화가 나기 시작했다. 바로 완경기 증후군입니다. 제가 아까 1교시에 40에서 65세까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운동이라고 했어요. 지금 운동을 시작 안 하면 평생 고생한 거 다 물거품 될 거예요. 65세 이후에 그때 막 놀아야 되잖아. 애들 대학 가고 우리 집사람 요즘 신났어. 환갑인데 애들이 밥 다 지네들이 해먹고 그래. 근데 이때 성인병 걸려요. 그래서 이때 집사람이 한 게 운동입니다. 운동 다 달라요. 우리 집 네 식구가 네 운동이 다 다릅니다. 저는 새벽에 올림픽 공원 조명. 집사람은 올림픽 공원 아쿠아로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물속에서 하는 애거든요. 아쿠아로빅. 우리 아들은 주짓수라고 합니다. 주짓수. 브라질에서 오는 무술 같은 거. 우리 딸님은 이름이 좀 어려워. SNP2에. 얘는 이 근육 이렇게 이게 자꾸 뭉치나봐. 그걸 풀어주는 운동. 근데 재미있는 거 부모가 운동을 하니까 애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죠. 그래서 우리 집은 월수금 저녁은 집이 건강해. 다 운동 갔어. 저는 새벽 중이 어려울 때는 좀 헬스를 두 달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뭘 해야 된다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미생병 심리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
전쟁터에서 총을 맞아서 적에게. 자, 그럼 이 부장병이 총을 쏜 적을 원망할까요? 진통제한을 가진 미생병을 원망할까요? 몸이, 자기 몸이 힘들면 누굴 접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저도 이 책을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한 달을 나한테 말을 안 하고 큰 책방에 가서 이 책을 사갖고 와서 혼자 봐. 뭐가 믿기는지 키키 때문에 웃어요. 다 읽으라더니 저한테 주고, 당신도 한번 읽어봐. 보니까 집사람이 작년부터 한 일이 쫙 소설처럼 쫙 써줘. 그 이유는 집안에 그 조카들, 아이들 조카들입니다. 네. 처제들 생, 40대면 제가 이 책을 다 사주고. 조카들도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갔어. 이 책 꼭 사봐라. 남편 잡아먹지 말고. 뭐, 어제, 지난주에 김현수 관장님 연락처는 제가 지금 일산 명지병원이 일산이에요. 애들하고 또 상담이 아까 게임 얘기 나왔는데 게임이 이 정도 되면 상담 받는 게 좋습니다. 이게 서로 의견만 받아들여야 해서 의견 좀. 아이가 게임할 때는 대화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게임할 때 대화를 시작하면 언제나 다툼으로 마음 상하고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상담을 받아요. 근데 이것도 게임과 관련해서는 그 김현수 원장님 전문가예요. 게임 중독. 그래서 연락처 필요하시면 장사님한테 부탁드려도 되고 저한테 제 명함, 거기 제 카톡, 명함에 카톡 주고 있죠? 거기다가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 정도 되면 상담 받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다음 이제 요거는 지금 기말고사가 애들 끝났죠? 기말고사 끝나고 사실 코로나로 애들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많이 힘들어요. 아이들 모든 게. 그래서 또 애들 그거 힘든 거 보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사실 운동이 왜 필요하냐면 어머니의 건강이 애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워낙 강력해요. 엄마의 생각은 30cm밖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엄마의 심장은 엄마의 키만큼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엄마가 우울하면 집안이 다 우울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퇴임하고서 목표를 두고 저는 제가 건강해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체질이 원래 국민의 꼴이었어요. 근데 퇴임하고 나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일들. 근데 뭐 나보고 날 다리 붙잡을 게 없어. 그런데 체질이랄까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전 장이 이렇게 안 좋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깅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불면 안 돼. 태풍 오는 날 빼놓고 다 했어. 근데 이제 3년이 걸렸어. 전 처음에 한 90일 정도 조깅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랬었어. 그랬더니 아무 변화가 없어. 3년을 하니까 변화가 생겨. 그래서 제가 올림픽 오고 조깅하면서 만든 노래예요. 하루 1% 목표해도 몇 달이면? 석 달이 90%야. 그쵸? 오, 석달 됐다. 90%. 아무 변화가 없어. 그래서 2절, 요거. 0.1% 잡아도 0.1% 잡으면 몇 년? 3년이면. 근데 지금 벌써 3년 지났어. 4년 지났어.
쳤을 때도 됐어. 장이 좋아졌어. 지금은 약골 같아 보이진 않죠? 와서 2시간 정도 운동도 가능하면 뭐. 그래서 120까지, 우리 애들은 120까지 간다. 120까지 간다는 게 바로 기다 보니 내 체력도 많아진 점입니다. 여기다가 여기 부모님들 목표를 세워보셔라. 그래서 집에 가셔서 냉장고에 붙여놓으셔. 그리고 조깅을 할 때, 조깅을 한다면 조깅할 때, 에어로빅 할 때면 에어로빅 할 때, 걸으면 걸을 때 이 노래를 부르시면 덜 지는 거예요. 이게 주문이야. 나에게 나를 그 암시하는 주문이야. 같이 불러보시죠. 하루의 프로 시작. 하루의 프로 목표에도 속달이는 것이 0.1% 자라도 3년이면 100% 20까지 산다는데 더 빨리 모아있나. 하루가 오면 엄마들은 대체로 내 몸매가 많죠. 근데 이게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주문이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든 노래. 자, 오늘 숙제. 신약은 하루 몇 회? 20회에 도전하셔라. 그리고 운동, 각각. 운동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그다음부터 다리 들어 올리기라도 하는 것도 1회. 점심에 공원 한 바퀴 돕는 거 2회. 저녁 때는 본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3번은 건강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운동 3번 따지시고, 건강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 그냥 애가 무슨 얘기하면 얼굴 바라보면서 이제 똑같은 표정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하는 말이, 아유, 아빠 표정 짜라. 맨날 지 얘기하면 지 얼굴 그대로 해주니까 표정 쩐다. 그거는 공감이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네가 공부하니 내 마음이 공부해. 왜냐면 난 당신에게 하는 이 시이다. 당신이 공부하니 내 마음이 공부해. 이것도 가능하네. 이웃집 슈퍼가셔샷에도 해도 되고, 이거 다 한 번씩. 그리고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두면 된다? 내 과거. 그러니까 남편을 집안일 시키는 방법이, 이게 BBC 방송에서 방송을 한 거예요. 그 누가 나왔냐? 걔 조련사가 나왔어. 피드백 줘라. 남편이 뭐 했을 때. 영국 사람들, 여기 제 과자를 늘 갖고 다니고, 잘했으면 하나씩 줘. 그것처럼 남편도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영국 신사님이 발끈했지. 남자를 개에다 비교하는. 그래서 BBC가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남자도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지만 그렇게 생각되지만, 제가 사실은 저도 20번까지 못했어요. 17번이 최대치. 근데 17번 하고 나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습관이. 자동 습관이. 그러면서 그것도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네 가족은 하하호호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주제. 뭘 잘 줘야 돼? 쩌는 표정을 잘 줘야 돼. 자, 질문 나오고. 교육받으면 다 할 수 있고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이 드는데, 애를 보면 그게 안 돼.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오늘 가시면 애한테 그러시는 게 좋아요. 엄마가 막 자꾸 이러면 엄마도 어디 연수 갔다 왔구나. 그건 솔직히 커밍아웃 하시는 게 좋아. 오늘 연수 갔다 왔는데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좀 힘들지만 노력할 테니까 예쁘게 봐줘. 이러고 시작하세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건 없다. 비나 비교 같은 걸. 비교는 뭐다? 보자. 인정은? 보자. 3학년 남자애는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이 많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훈육할 때 장소 불문 어디서나 다른 아이가 혼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서서 죄송하다고 굉장한 도덕성을 좀 도덕성이 과하다. 자기가 나서서 죄송하다. 이건 슈퍼 도덕 슈퍼 모랄인데 근데 과하면 안 돼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착한 좀 이따 다른 질문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5학년 여자애는 친구 관계를 힘들어합니다. 아이, 5학년은 이제, 그래. 5학년부터 이제 애들이, 여학생들이 사춘기 오고, 남자애들은 주먹으로 싸우고, 여자애들은 그 뒷담으로 싸우거든요. 관계 폭력도 와. 가상인간 아이돌을 좋아한다. 친구들과 잘 지내고, 아, 친구 관계. 친구들에게도 존댓말을 하고 이거는 그 학교에 가시면 미클래스에 상담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상담 선생님하고 상담을 그 우리 딸내미가 그 상담교사 되고 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친구관계 상담이에요. 네, 친구관계를 힘들어한다. 네, 우리 둘째 얘기는 이 여자애들이 여자애들 아이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마디가 있어요. 얌전하다, 착하다, 순하다. 이 말은 여태까지 우리는 그걸 미덕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여자아이들을 관계폭력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자기 표현을 못해서. 당당하게 자기 표현을 해야 돼요. 어떤 말? 얌전하다, 순하다, 착하다. 이 말은 이제 반려동물에게 되돌려줘. 사람에게는 이 말 쓰지? 자기 표현을 하도록 하고 상담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아이와 많은 이야기하고 싶은데 속마음을 잘 표현을 안 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예민하면서 자기만의 생각의 틀을 고집하고 그 틀을 깨뜨리기가 조금은 더디네요. 나이에 맞게 사고도 성장하며 외부환경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좀 늦게 터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고의 아이입니다. 낯선 사람이나 매장에서 주문을 하거나 병원 가서 선생님과 대화해서 말하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친한 친구들과는 웃고 떠들고 이야기도 잘하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거는 대인관계 지능의 문제 같아 보이거든요. 대인관계 지능은. 근데 이거는 우리 아들이에요. 매장에서 뭐 주문을 못해. 나까지. 군대 갔다 왔더니 다 좋았어. 근데 군대 가서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워낙 내가 이러니까. 아들 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뭔지 하나 이제 아들이 지금 휴가가 와. 군대에. 근데 그때 저는 우리 애가 분명히 군대 가서 문제가 있을 거라는 예견을 했지. 그럼 수밖에 없지. 대인관계 지능이 낫. 대인관계 지능이 낫단 말이야. 그럼 군대 가면 사고가 났지. 사고라는 게 갈등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여러분의 부지런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냥 들어주는 거야. 얼마나 갈등이 있을 텐데 뭐. 근데 군대라는 게 참 좋은 교육과정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가서 애가 그러는 거야. 아빠, 애들이 저보고 이기적이래요. 뭐보고 이기적이야? 초코파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 하나 먹고 하나 박물대에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훈련 끝나고 와서 그걸 먹었어요. 제가 먹었는데 애들이 저보고 이기적이래요. 애가 지가 아들이고 밑에가 딸이고 또 할머니가 키웠거든.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걸 평생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못 배웠잖아. 아니 지가 한 게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쪼개서라도 어디 먹어 몰라 이렇게 나눠주는 게 정상이에요. 언제 그런 기회가 있어요? 할머니 같이 뺏어먹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면회를 왜 찾아갔냐? 그 얘기 들어주고 거기서 많이 컸어요. 군대가 대인관계 기회가 대인관계 지능은 네. 개발하면 높아지나요? 아, 높아집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뭐 많이 높아 지금 뭐 일가 친척와도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아이고 뭐 그 큰 거 뭐 보고 오셨어요? 아이고 뭐 어렸어요. 타더라고. 본인이 의식적으로 노력하니까 되더라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어떤 상황이 생기면 억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억울하다고 그리고 기분이 나빠지면 분노를 잘 못 참습니다. 요거는 얘가 자존감에 상처받은 자존감. 분노를 못 참는 건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건 어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쭉 누적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어머님이 이걸 좀 살펴주셔야 돼요. 왜 얘가 자존감에 상처를 받았는지. 근데 제가 상담을 애들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에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부모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는 고1짜리 애가 ADHD, 결국 나중에 ADHD 약물치료까지 치료받았는데 걔는 비행을 저지르는 사람. 그래서 이 애하고 이제 저는 밥을 그냥 밥 먹자 상담을 해요. 잔소리 안 하고 밥 먹자. 맛있는 밥 사 먹고 이제 애가 그러면 선생님이 자꾸 딴 애들은 안 사주는데 자기만 사줄 때 집이 찔리지. 선생님, 사실 저는 꿈이 없어요. 왜? 그때 얘기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서 축구부에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권에서 아빠가요. 야, 너 띵박질도 못하는 무슨 축구선수야? 네가 FC 서울 선수 되려면 서울대학 들어가겠다. 근데 얘가 띵박질 실제로 잘 못해. 근데 그때는 상처받아. 그래서 거기서 애가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 못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욱하고 이럴 때 얘는 욱하는 건 차라리 낫다. 얘는 그때부터 아빠에게 복수를 결심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뜻밖의 복수를 정말 잘해. 어떻게 하냐? 아빠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아빠가 지각하면 화내시거든.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화내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늦게 자는 거야. 늦게 일어나고. 학교 가서도 땡땡이 쳐. 그럼 학교에서 전화 오잖아. 그럼 아빠 또 열받지.
그 잘근 잘근 아빠를 공격해. 그 모든 것에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중재에 나서서 엄마 아빠랑 같이 아빠랑 한잔 하면서 그런 얘기 쭉 했지. 아빠가 그제서 깨달으시고, 그리고 어릴 때 들어보니까 전형적인 ADHD예요. 이게 면목동 그 조그만 방에서 집에서 지하에서 이 기계도 막 많고 그러니까 애가 아주 나부대니까 방 안에 닫아놓고 문을 잠궈버린 거예요. 애는 정말 활달한 거예요. 그때 그 화가 있어가지고 ADHD 약물 치료도 하고 상담받고 그리고 아빠가 마음을 비워놓고 대학을 어디 갔냐? 승마학과를 보냈어요. 애가 활달한 거예요. 대학 4년을 말 타다 끝냈어. 지금은 아빠가 버스, 관광버스 하거든요. 관광버스 딱 전국으로 돼서 신난 거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아이가 왜 자존감이 떨어지냐. 곰곰이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하고 우리 애가 사춘기인데 영어 교사의 아빠한테 얘기를 안 하고 영어 얘기를 지 엄마한테 상담인데 저희는 나한테 해야지 지 엄마한테 하지. 그래서 제가 추적을 들었어요. 도대체 저 아이가 나하고 대화의 문을 닫은 게 언제였던지 하고 그때 4살 때 사건이죠. 우리 아들이 어머니가 키웠다고 했잖아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걔는 유치원 끝나고 집에 올 때까지가 시위야, 시위. 그리고 저거, 그러면 사줘야 돼, 엄마. 할머니가. 그렇게 해서. 그날도 걸어왔는데 딱 찍는데 이 시꺼먼 이따만한 총 있죠. 그걸 사달래. 그럼 뭐 추리님을 입으시면 돈도 없지만. 근데 언젠가 한 번은 얘를, 이 길을 좀 죽여놔야 되겠다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이 그날이다. 그래가지고 신발을 벗고, 이게 애가 자빠지는 게 사달라고 자빠지고, 내가 걸어가면 또 떨어져요. 그래서 그날 제가 애를 지그시 밟았어요. 내가 아프지 않고. 이제 길을 죽인다고 했단 말이야. 그게 그날 이후부터였던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날 제가 찾아가서 막걸리도 안 마시고 가가지고 아무개야 아빠가 시재기가 좀 있다 그러고 제 방에 들어가서 아무개야 그렇게 해서 내가 사실 네가 할머니한테 찾아서 띵깡 물릴 때 아빠가 그런 일이 있었어. 정말 미안해. 무릎 꿇고 사과했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 제가 눈물이. 애는 좀 당황하고. 그 다음날 고1 때, 걔 고1 때였어요. 그 다음날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아빠, 제가 그때 반장인가 부반장인가 했어요. 아빠, 우리 반에 담임선생님은 여선생님인데 지각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지각. 그 문자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 내용보다 중요한 거. 이제 내가 당신을 나의 대화 상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서도 참 어색합니다. 대화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서로 놀랐다면서. 근데 지금은 네, 그로부터 이제 고일 때 그랬으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져.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사과에는 연한이 없다. 마감이 없다. 그 다음 끊임없이 말 대답할 때 화 안 내고 알량 대화할 수 있는 방법. 아! 제가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말대꾸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여자애들한테
뭐 하지 마라. 얌전하다, 순하다, 착하다. 착하다 하지 마라. 왜? 이 말을 들으니까 애들이 뭘 못해? 말 대꾸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학생들의 관계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치를 떠는 게 뭐냐면 어떤 여학생을 두고 자기 친구들이 이렇게 귀에다 대고 있는데 어떤 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소름 끼친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5학년 중이면 여자애들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이런 말 하지 말고 말 대꾸를 허하다. 제가 만든 거예요. 말 대꾸 안 해요. 의견이 뿐이죠. 자기 생각 말해야 왕따 뒷담 사라져. 뒷담 예방송 검색하시면 돼요. 말 대꾸 안 해요. 의견이 뿐이죠. 자기 생각 말해야 왕따 뒷담 사라져. 대한민국의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말 대답하게 하는 이것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빠른 진입입니다. 네. 또 질문 혹시 써놓고 타이밍 놓치신 분?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숙제 모순본 칭야공운순본 먼저 하시고 칭찬은 칭찬의 기술은 뭐? 내의 방어. 야단치는 화내는 기술.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공감의 기술. 아빠! 그러면 애구! 우리 딸내미가 간텐 때문에 저희가 짜증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운동. 네. 오케이. 가장 중요한 거다. 오케이. 아유, 잘하셨어요. 오늘 진짜 잘하셨지? 네. 근데 제가 약속 하나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승리하고 온 20번의 도전이 성공하죠? 저처럼 행복해지죠.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콘처럼 마무리할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구호를 같이 합니다. 아, 일어나세요. 제콘 당장 제콘 끝내기 오래되지만 저는 표정 잘 지어서 우리가 더 행복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작! 저는 표정 잘 지어서 우리가 더 행복하게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신영 선생님 제가 이 강의를 거의 10년 전에